사람들이 제일 보고 왜 전번 주일을 설교를 하다 말았냐, 그렇게 짧게 설교를 했냐고.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짧게 했다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부탁을 안 들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밖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온 전신에 흔대를 나르며 버림받아 개들과 같이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주인은 부자가 되어서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요사이 오늘날 우리 사고방식으로 보면 부자에게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무안심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산의 진미를 배불리 먹으면서도 자기 집 대문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면 이 부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회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습니다. 2006년 데이비드 샤프라는 등반가가 혼자 에베레스트 등산에 도전했다가 8,500m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다른 등반팀 40여 명이 그 옆을 지나가서 죽어가는 그를 보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당시 이 조난자를 지나갔던 등반팀들은 우리 건강을 버티기도 힘이 드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돌봐줄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사회가 오늘날 그 등반한 사람들의 형편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웃이 죽어가도 모른 척하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회 속에 우리는 참으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수년을 살아도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심지어 이웃에 누가 죽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노인이나 홀로 사는 사람들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죽은 사람이 무려
1,200명으로 최근 4년 동안에 50%나 증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죽어가는 사람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사이는 홀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유품을 정리해 주는 새로운 직업까지 생겨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 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세리나 창기와 같이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채신 바 되었으니 내 머리는 세기가 쉬워요. 여러분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머리털이 많은 분, 머리털이 많아도 주님이 그 머리털을 다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린 종종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가슴에서 우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관심의 힘은 대단합니다. 나는 어떤 부형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너무 바빠서 가족들을 등한히 하고 살았는데 그런 중에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 부인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상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가정에 무관심했던 그 남편이 아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관심을 기울여 주라. 너 아내를 그냥 내 동댕이 쳐 놓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지 않냐. 관심을 기울여 주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부터 아침에 자고 깨면 세수물 떼서 와서 아내에게 얼굴 씻어주고 그 다음 밥을 지어서 직접 밥 숟가락을 아내 입에 갖다 대주고 목욕통에 물 데워서 목욕 식여주고 옷 벗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러고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서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하고. 그러니 그 부인이 무슨 쇼 한다고 이런 짓을 하냐. 두고 보자. 한 달이 지나도 그렇게 하고 두 달이 지나도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은 결판이 날 때까지 내 무관심에 죄를 회개하고 부인을 보답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 부인이 가만히 보니 보통 일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들어오게 되고 사는 데 희망이 생겨서 그만 암이 나아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그 부인이 암을 이기고 다 나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간증하기를,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은 없다고. 그래서 그 간증을 읽고 저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베풀면 암 아니라 어떤 병도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썩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지만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이 따뜻해지고 살 맛이 나는 곳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빅톨 휴고의 작품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한 어부가 가족의 초라한 오두막살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는 밤 아내는 바다로 나간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부둣가로 남편을 기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건너서 이웃집을 지나가야 돼 부둣가로 갔는데 보니까 이웃집에 과부가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뛰어들어가서 아주 귀한 보화를 훔쳤습니다. 주인이 죽었으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 훔쳐가지고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과부집에서 훔쳐놓은 것을 감추어 놓고 남편 오는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과부의 집에서 훔쳐온 것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일단 이웃집 과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남편은 고아가 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니 당장 데려다가 우리가 키우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듣고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침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곳에 바로 죽은 과부의 아이들이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훔쳤다는 건 바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훔쳐온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아닙니까? 훔치려면 이런 보화를 훔쳐야지 은이나 금이나 돈을 훔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웃의 불행을 보고도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여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웃과 나누어 가지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도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나누어 주어 나누어 갖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할리우드 제일 장로교회에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불렀었어. 그 당시에 해외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에 가서 병원을 개설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는 짐을 꾸려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담임 목사가 한국에 와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이 한 소년을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가 수술하고 나오는 자기 교회 외과 의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수술을 하면 얼마 받습니까? 500불에서 700불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수술한 이 어린 애기 때문에는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자 의사가 대답하기를 몇 센트밖에 안 됩니다. 몇 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고 몇백 불 받을 환자들을 두고서 여기에 동전 몇 분도 안 되는 몇 전 받기 위해서 옵니까? 그게는 그 하하하하 그게 웃으면서 돈보다 돈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돈 가치도 안 되는 몇 푼의 돈을 받고 수술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웃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장 회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노력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숲의 나무들처럼 홀로 서 있는 나무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 뿌리채 뽑힙니다. 폭풍과 불어오고 난 다음에 가루수들이 여기저기에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바람이 휘불면 외로운 뿌리는 그냥 뽑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숲에 있는 나무들은 폭풍과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숲에 서로 엉켜져서 뿌리가 서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여한 바람이 불어도 까딱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칠랭굴이 나무를 휘어감고 나무는 그 칠랭굴에 목이 조여가지고서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칠랭굴을 벗겨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저 나무가 자기를 휘어감고 올라가니 귀찮게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밤새 동안에 굉장히 바람이 불고 큰 비가 지나갔는데 칠랭굴이 감겨있는 나무는 까딱 없고 자유로운 나무는 모조리 다 쓰러져 있습니다. 평소에 보기에 감고 있으니까 괴롭게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니까 이 칠랭굴이 나무를 휘어 감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칠랭굴도 살고 나무도 살았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웃과 서로 주고받고 사랑하고 살면은 귀찮은 일도 많지요. 그러나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낭패를 당하고 쓰러질지라도 이웃에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은 사람은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거센 풍파를 이길 수 없지만 수포의 나무들처럼 서로 껴안고 살아가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쓰러지지 않고 모두 다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은 바퍼 장로님들이 계셔서 아침밥 못 먹는 사람에게
아침 밥을 지어서 먹게 해주는 바퍼 교회 사랑이 세계 다른 교회들에게 큰 모범이 되고 칭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웃에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어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밝고 맑고 환하게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